오 마이 갓. 생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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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 가속 가자. 어, 못 박았어. 미친. 막판에 약간 약간 냉정함을 잃으셨네요. 아. 예. 아 이거 약간 돌이 안녕하세요. 와, 안녕하십니까. 게임 속 과학의 우리 김겨울님. 야. 안녕하세요. 겨울서점 채널 김겨울입니다. 야, 뭐 우리 김겨울님 잘 아시죠? 와, 나 안 될 것 같다. 야. 야. 야, 김겨울님은 뭐 자타공인 뭐 너무 깊이 있는 도서에 대한 정말 많은 애정들을 네. 갖고 계시고. 아, 그렇죠. 네, 해박한 지식과 이제는 게임까지 섭렵하는. 네. 여기 그 구독자분들이 제가 누군지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제 저는 겨울서점이라는 채널을 2017년부터 해오고 있고요. 책을 다루는 채널입니다. 근데 이제 책 리뷰만 하면 재미없으니까 이제 뭐 책 관련된 행사도 가고 뭐 책에 관련된 게임도 하고 뭐 책과 관련된 하여튼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면서 이제 몸부림치고 있는 그 아무도 책을 읽지 않는 시대에 책으로 뭘 해보겠다고 몸부림을 지금 몇 년째 하고 있냐? 한 7년째 하고 있는데. 야, 근데 오디오가 너무 좋다. 아, 감사합니다. 아니, 진짜 오디오가 너무 좋다. 사실 제가 목소리로 먹고 사는 네. 채널이라고 할 수 있죠. 와, 오디오가 진짜 기가 막힙니다. 네, 제가 MBC에서 라디오도 한 4년 반 했거든요. 그것도 사실상 목소리로. 와, 오디오가 기가 막히네요. 왜냐면 지금 옆에서 듣는데 너무 깔끔해. 우리 하멜리님 지금도 겨울님 추천 책 읽고 있어요. 아, 감사합니다. 대단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게임이 겨울님께서 준비하신 게임입니다. 추천을 받았고요. 네. 저는 이 게임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해본 적은 없긴 해요. 해본 적은 없고 보신 적 있으세요? 게임을? 본 것도 사실 이 게임을 골라주셔가지고 한번 봤는데 뭐지? 볼링인가? 아, 뭐 근본적으로 비슷하죠. 약간 볼링 느낌이 나가지고. 그쵸 그쵸. 기본적으로는 볼링과 비슷하긴 한데 아하. 이제 약간 정신 나간 볼링. 아, 요 게임에 대한 설명을 좀 한번 들어볼까요 그러면? 이 게임은 네. 그러니까 그 아까 그 채팅창에 있었는데 그 돌 굴러가요 게임이라고 사람들이 돌 굴러가요 부르는데 이게 Rock of Ages인데 네, Rock of Ages라는 돌 굴러가요군요 한국판이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이게 그 돌을 굴려서 스테이지를 깨는 게임이거든요 싱글 플레이를 하면. 아, 그러면 쭉 굴러가서 꼬린점에 도달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게 목표가 뭐냐면은 그 돌을 굴려서 상대방의 성문을 깨야 돼요. 아~ 그래서 돌을 여러 번 굴려요. 심플하네요. 근데 이게 내 성문도 있어. 이 사람 성문만 있는 게 아니고 내 성문도 있어요. 내 성문을 뿌실 수도 있는 거예요? 상대방도 돌로 내 성문을 뿌실 수 있어요. 서로 마주보고. 그래서 성문을 빨리 뿌셔야 돼요. 아하. 그래서 그걸 스테이지를 이제 계속 깨는 건데 우리의 주인공 시지프스가 이제 계속 그 상대를 바꿔가면서 성문을 깨고 본인의 지옥으로부터 탈출하기 위한 그런 이제 여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시지프스는 어떤 분이죠? 시지프스가 어떤 사람이냐? 코린토스의 왕이에요. 코린토스라는 옛날 고대 그리스의 이제 왕입니다. 예, 예, 근데 예. 이제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에요. 보통 인간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 한 번은 이렇게 가다가 강의 신이 있습니다. 강의 신. 강의 신. 강의 신의 딸이 있었어요. 강의 신의 딸. 네, 근데 이제 이 강의 신의 딸을 제우스가 아하. 납치를 해가는 거를 시지프스가 본 거예요. 아이고 이거 큰일 났다. 강해신 딸이면 강신가요? 강해신의 딸이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네 그래가지고 이제 제우스가 당신의 딸을 납치해 갔다라고 아하. 이제 막 달려가가지고 얘기를 해줍니다. 오. 그래서 이 강해신 씨가 어땠겠어요? 개빡쳤겠죠. 개빡치죠. 내 딸을 데려가? 납치를 해가? 그래가지고 너무 열이 받아가지고 제우스한테 따지러 갑니다. 그랬더니 제우스도 열이 받은 거예요. 제우스는 원래 그런 문제 생기면 지금 알바노 아닙니까? 그렇죠. 내가 신인데 내가 여자 근데 네가 감히 나한테 와가지고 내가 지금. 뭐 납치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내가 신인데 나를 이렇게 해? 그래가지고 제우스도 열이 받은 거예요. 아하. 그래가지고 이거 누가 꼰질렸냐 했더니 시지프스잖아요. 그래가지고 제우스가 열이 받아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타나토스한테 죽음의 신이죠. 타나토스. 아, 타나토스. 죽음의 신. 타나토스를 시켜가지고 시지프스를 좀 잡아가라. 꼴보기 싫다. 아, 죽여라. 해가지고 타나토스가 알겠습니다. 이러고 시지프스를 데리러 갔어요. 네네네. 데리러 갔는데 시지프스는 보통 인간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기다리고 있었어, 타나토스를. 아, 이거 제우스가 벌을 내리겠구나. 아, 해가지고 짜놓은 판이 있구나. 기다리고 있다가 네. 타나토스가 오자마자 타나토스를 제 앞에서 지하에 가둡니다. 타나토스 허접이네요. 타나토스가 지하실에서 이제 못 나오고 있는 겁니다. 죽음의 신인데? 죽음의 신인데.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겠어요? 세상에 죽음이 없어졌어. 모든 사람이 영생하는 느낌. 전쟁이 나는데 사람이 안 죽어 막 찌르는데. 칼로 찔러도 네. 막
좋다 데드풀이네. 어, 그러니까 안 죽어. 다 데드풀이에요. 그래가지고 와. 난리가 난 거예요. 어. 이게 사실 그리스 신화에서 이 고대 그리스 세계에서 죽음이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그쵸. 요소인데 이게 필멸자와 불멸자를 가르는 그러니까 신과 인간을 가르는 굉장히 중요한 맞아. 요소거든요. 아무도 안 죽으면 다 신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죽지 않으면 신이 신이라는 건데. 딱 벌을 내려도 뭐 다 데드풀이야. 뭐 이렇게 되는 거니까. 안 아픈데? 이러면은.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 제우스가 또 열이 받았겠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구출을 이제 다른 신 시켜가지고 아, 타나토스를 구출하고 네, 아레스를 시켜가지고 아레스가. 타나토스를 구출을 해줬어요. 역시 어렵다. 구출을 네. 해줬는데 이제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구출을 해서 타나토스가 돌아갔잖아요. 네. 진짜 열이 받아가지고 제우스가 진짜로 데려가라. 오. 그래가지고 이제 죽음의 장소로 이제 끌려간 거예요. 네네. 시지프스가. 어. 근데 시지프스가 이제 그 황천길을 이제 건너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서 하데스한테 호소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시지프스가 끌려가기 전에 본인의 아내한테 내가 죽어도 그 장례를 치르지 마라. 생각이 있으니 장례를 치르지 하지 마. 하지 마. 조용히 있어. 가만히 있어. 장례 치르지 말고 가만히 있어. 어. 해가지고 시지프스가 이제 갑니다. 황천길을 가서 네. 하데스를 만나가지고 아이고 하데스 선생님 우리 아내가 내가 죽었는데 장례도 안 치러주고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아. 내가 장례는 받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네. 난 너무 억울하다. 나 이거 장례는 받고 건너야 되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하데스가 네. 들어보니까 좀 불쌍해. 좀 불쌍해. 장례는 좀 치러줘야 될 것 같은 어, 거예요. 야, 이건 좀 심한데? 그래서, 어. 그래가지고 아 그래 뭐 가서 뭐 아내를 벌을 주든 뭐 알아서 장례 뭐 그래, 하고 정리하고 와라. 해가지고 시지프스가 개꿀? 이러고 또 돌아와. 개꿀? 이러고 치사하게 눌러 앉습니다. 그래가지고 시지프스는 천수를 누리고 하데스 기다리고 있는 건가요? 하데스 또 열받았겠죠? 또 열받아. 신들이 근데 화는 내는데 말 못하고 별다른 액션은 없네요. 방구석 키보드 워리어 느낌이다. 야씨 저놈 봐라 저거. 어, 이것만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 어. 근데 여기서 신들이 뭘 하기가 조금 짜치는 거예요. 이게 이미 너무 자잘하니까 이미 너무 여러 번 졌어. 그리고 너무 잔챙이야 또. 어, 너무 잔챙이고 야, 내가 얘한테 계속 뭘 하는 게 좀 좀 짜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수를 누리고 죽었습니다. 근데 다들 기다리고 있었죠. 벌을 받습니다. 예. 그 벌이 뭐냐? 돌을 굴리는 거. 끝없이 꼭대기로 굴러 올리는 형벌을 받죠. 이게 이제 시지프스가 처한 형벌입니다. 근데 뭐 잘 놀고 천수 누리다가 천수를 누리고 이제 아니 죽고 나서 몇 명 뭐 골탕 먹이고 아니 굴리는 거 오히려 또 재밌어 소일거리야. 그래서 그쵸 뭐 저승에서 할 일도 어. 없는데 어차피 누워 있을 거. 그리고 이거 뭐 굴러야 되는 양이 있습니까? 굴려야 되는? 아니 그냥 계속 굴리는 예를 들어 거예요. 예를 들어 뭐 하루에 뭐 2kg 이상 굴려야 되는 거 없잖아요. 그런 아니 근데 그냥 계속 굴려야 되는 거죠. 그러면 쉬지 않아. 약간 느리게 굴립니다. 그렇지 천천히. 한 시간에 1cm. 그러니까 사실상 굴리는 게 아니라 돌에 몸을 대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기대고 이렇게. 그럼 그냥 이렇게 안 굴리고 등으로 이렇게 밀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되죠. 그래서 시지프스가 처한 형벌이 뭐냐. 계속 굴러 올리다가 꼭대기에 왔어요. 꼭대기에 왔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돌이 떨어져. 굴러 떨어져. 다시 내려가. 근데 요거를 기가 막히게 무게중심점을 또 놔서. 그러니까. 꼭대기에서 그 왜 있잖아요. 막 이렇게 컵이랑 칫솔이랑 뭐 이렇게 세우는 거 있잖아. 아니 진짜 동전도 세로로 이렇게 여러 개 세우잖아요. 어, 그러니까 이렇게 세우는 것처럼 해서 시지프스가 계속 영원히 굴러 올리는 거니까 잡아보는 거지. 이렇게 딱 각 잡아서 이렇게 딱 위에 딱 썼어. 그럼 이제 신이 와가지고 야 뭐 하는 거야 이러면 야 조용히 해. 야 돌 굴러가 조용히 해. 너가 시끄럽게 해서 굴러 떨어지면 그 다음엔 네가 굴려. 어, 이거 떨어뜨린 사람이 굴리기. 그럼 그 다음에 이제 하데스가 굴리고 있고. 과학이나 뭐 기하학을 아는 분이라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해결할 수 있다. 네. 그래서 시지프스가 이렇게 영원히 돌을 굴려 올리는 형벌을 받은 것을 인간의 인생에 많이 비유를 하죠. 인간의 삶이 영원히 계속 같은 것을 반복하면서 일상을 반복하면서 이제 하지만 이걸 영원한 성취 같은 건 없잖아요. 근데 인간의 삶 같긴 하다. 근데 분명히 꼭지점에 세워놓은 인간도 있어요. 가끔 있어. 그리고 너무 몸 대고 누워있는 사람도 있어. 그러니까. 근데 열심히 굴리는 사람도 있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열심히 굴려서 그래. 이제 하루가 지나면 또 굴러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또 굴러떨어지면 다시 올리고 이걸 이제 매일매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삶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대단합니다. 이거 시지프스가 네. 과학을 알았다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하면서 오늘 그 그렇죠. 형벌을 받는 시지프스가 굴리는 돌을 한번 게임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럽시다. 네, 좋습니다. 아 원래 이제 까미 형님 저 올라왔는데 까미 얘기도 원래 해야 되는데 아하. 이제 까미 얘기 좀 할까요? 아 하죠, 하죠. 아니 뭐 이게 게임이야 뭐 언제든 할 수 있어. 게임 한번 요것만 보여드려. 그러니까 요거 한번 보여드리고 이거, 갑시다. 이건데 보여드리고.
아직 안 들어갑니다. 안 해? 어?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여러분 말 잘 들어야 해요. 이거 일로 안 가요. 오늘 여기서 끝날 수도 있어요. 여기 이러다가 이제 어? 아시겠죠? 아 이거 뭐 긴 얘기는 아니고 이제 까미가 이 신화를 두고 알베르 까미라는 소설가 아십니까? 아 알죠, 유명하죠. 유명하죠. 이방인이라는 그쵸. 소설을 쓴 굉장히 유명한 소설가잖아요. 정말 유명하죠. 근데 이제 그 까미가 쓴 책 중 유명한 책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지프 신화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 신화를 썼어요? 그건 아니고 시지프 신화를 가지고 본인의 어떤 그 에세이를 쓴 게 있어요. 그 신화를 내용을 갖고 에세이를 쓴 거군요. 그렇죠. 근데 이제 까미가 그렇죠. 여기 지금 댓글창에도 올라왔는데 까미는 부조리죠. 이게 올라왔는데 뭔 소리냐? 그 시지프 신화에서 발견한 것이 이제 인간의 삶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까미가 생각해 보니까 이 인간의 삶이 끊임없이 시지프스처럼 이 돌을 굴려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또 굴려 올렸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런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까미가 무슨 생각을 하냐면 시지프 신화의 첫 문장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아주 유명한 첫 문장이 있어요. 유일하게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첫 문장이 있습니다. 뭘까요? 유일하게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이것이다. 한번 맞춰보시죠. 아주 유명한 건데 잠시만요. 이것은 아마 나를 아는 것 아닙니까? 나를 아는 것. 그거 뭐 철학적이긴 하지만 아닙니다. 여기서는 아닙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궤도 바닥 드러났다. 그 유일하게 진지한 철학적 문제는 뭐라고 까미가 얘기했냐면은 자살이다 라는 문장으로 시작을 합니다. 이 책이 첫 문장이에요. 와 네. 자살이다. 굉장히 강렬한 첫 문장이죠. 유일하게 진지한 우리가 논의해야 할 철학적 문제는 너무 센데? 자살이다. 굉장히 강렬한 첫 문장으로 시작을 내가 합니다. 내가 언제 죽을지를 결정한다라는 건가요? 그렇죠. 왜 얘기를 했냐면은 영원히 돌을 굴려 올렸다가 떨어지고 올렸다 떨어지고 하는 이 인간의 삶 자체가 너무 부조리하다는 거예요. 이거를 멈추는 것이 되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걸 멈출 것인가 멈추지 그러니까.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문제다. 근데 이걸 왜 멈추지 않아야 하는가 혹은 왜 멈추는가 이런 것을 이제 까미가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멈춰야 하냐 멈추지 말아야 되냐. 그렇죠. 그거에 대한 근거조차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네요. 그렇죠. 그 얘기를 막 하면서 이제 부조리에 대한 얘기를 막 하면서 이 시지프 막 이렇게 굴러 올렸다가 그 고난의 여정을 막 하다가 이제 딱 그 우리가 세웠어요. 세웠는데 그 순간에 이렇게 딱 하고 손 놓잖아요. 네. 그 순간에 뭔가 갑자기 약간 현타 같은 게 오는 거예요. 이걸 삶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열심히 일을 했어. 그래서 뭔가 내가 성취라고 생각하는 조그만 걸 뭘 했어요. 어허. 근데 내일이면 이걸 다시 해야 돼. 섰잖아요? 빨리 집에 가. 집에 못 간다니까. 야, 왜냐면 이제 집에 못 가. 앞으로는 보지 마. 그게 떨어지는 돌을. 그걸 못 하는 게 인간의 부조리라는 신이 뭐라고 하면 양자역학적으로 관측되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저는, 확정되지 않는다. 돌은 떨어지지 않았다. 끝까지 이 약물고 안 봐. 저는 확정되지 않았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불확정성에 올리로 싸운다. 근데 그게 안 된다는 게 인간의 부조리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그 퀀텀이면은 그게 될 텐데 우리는 인간이어서 그게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가지고 다시 굴러 떨어지기 직전에 굉장히 인간이 느끼는 현타 같은 게 있다는 거예요. 난 뭘 위해서 살고 있나. 이런 이제 순간적인 어떤 현타가 오는 순간들이 인간의 인생이 있잖아요. 다들 그렇군요. 살다 보면 약간 아 내가 뭘 위해서 이렇게 너무 힘들다. 뭐 삶이 뭐지? 인생이 뭐지?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가끔 있지 않습니까? 인간이라는 것이. 그럼요. 이 순간에 우리가 인간이 처한 상황에 대한 깨달음을 얻게 된다. 부조리라는 어떤 이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그거를 어떻게 어떤 정신으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버텨내고 극복할 것인가?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책입니다. 시지프 신화. 그래서 까미는 뭘 하고 싶은 겁니까? 까미는 반항이라는 걸 되게 중요한 정신으로 삼았거든요. 반항. 그러니까 돌 굴려갔을 때 제가 왜 굴려야 되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게 반항이에요. 반항을 해서 이 상태를 견디는 힘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그러면 죽거나 뭐 그냥 아예 말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버티는 힘이 중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시지프스가 좋은 게 뭐냐면 번역이 좀 그렇긴 해요. 시지프스는 잃을 게 없습니다. 잃을 게 없죠. 죽었으니까. 예를 들어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너 죽을래? 이미 죽었거든? 죽었는데요? 그럼 그 다음에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사실 이거 싸우면 안 돼. 신이랑 싸우면 안 되고 맞아. 정중하게 저 혹시 그만 굴려도 되겠습니까? 저 죄송한데 좀 고만이 굴려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신이 안 돼. 너 죽을래?
제가 죽었거든요. 신입장에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그럼 이게 계속 이걸 굴러 올리는 걸 했으면 그 근육도 굉장히 많이 발달을 했을 거고. 신도 이제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이제 이 시지프스가. 그렇죠. 왜냐면 이제 어깨 딱 벌어졌을 거거든. 이 근육 장난 아닐 거. 이 하체 근육 장난 그러니까. 아닐 거 아니에요. 이 계속 올리는 걸 하니까. 그래서 뭐 이만해 갖고 신한테 네. 저 진짜 죄송한데 좀 고만 굴려도 되겠습니까? 약간 신들을 설득해. 아 설득해. 네, 뭐 이렇게 딱 모아놓고 아, 좀 털어봐. 네. 그만 굴렸으면 좋겠다 한번 손 들으세요. 아 근데 저지른 게 너무 많아가지고 손 안 들어줄 것 같은데. 약간 야, 미리 세팅을 해놔야지. 아 좀 약간 로비도 좀 로비를 하고. 좀 해놓고. 뭘로 그래서, 로비를 해야 되나? 가진 게 뭐 뭐라도 아니면 그 돌로 모빌리티 만들어가지고 태워준다고. 어 하데스 얘 타고 싶지? 찬성해? 바로 이 게임이요. 스토리 모드. 네. 튜토리얼 좀 볼까요? 좋네요. 한번 하시죠. 아예 한 번도 안 해봐가지고. 아, 저도 안 해봐가지고. 제가 근데 타고난 또 프로 게이머거든요. 확실해요? 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어느 오. 쪽? 어 시지프스. 시지프스. 어 시시포스. 약간 시시한 느낌으로 이름이. 약간 이름이 약간 저작권이 좀 있나봐요. 아니 뭐 그 이름은 다양하게 써요. 시지프, 시지프스, 아. 시시프스 뭐 여러 가지. 시지프스를 한 약간 저작권 문제가 있어서. 시시포스. 아니 아니야. 이거 이름에 저작권은 없어요. 이 포스가 뭐야? 악마. 크로노스. 아, 크로노스는 IP가 제대로 들어갔네요. 크로노스가 누구지 아십니까? 크로노스가 그, 그 나쁜 놈이네요. 맞죠? 나쁜 놈이죠. 나쁜 놈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굴려. 아, 저 돌에도 표정이 있습니다. 와, 뭐 하는 거지? 제 알몸인가요? 그런가 본데요. 아... 저걸 깨가지고 도망쳐야겠다. 너무 인생이 힘들다. 그래서 그러네요. 크로노스와 대결을 하네요. 아하, 크로노스 시간의 신. 오.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시간의 신인데 아 또 이게 뭐가 많은데 여기 깨고 얘기합시다. 좋습니다. 바위 조종을 WSAD 그러면 뭐 조종이 바로 되네요? 얘를 어느 쪽으로 굴려야 되는 거지? 앞으로 굴려. 앞일 것 같은데 느낌이? 아 이렇게 굴리는 거구나. 아하. 아 이걸 이 점프가 스페이스바. 아하. 지나가는 사람들 부시면은 그 보너스 점수인가요? 돌 굴러가 그런 것 같아요. 아하. 돌 굴러가요. 아하. 아, 약간 요런 느낌. 약간 레이싱이네, 레이싱. 가능한 빠르게 성문에 꽂아버려. 이거는 많이 움직이면 안 돼요. 속도를 내려면은. 속도를 내려면. 직진이 제일 쭉. 강력한 속도를 냅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아, 제가 가보세요. 저는 이거는. 노동자들이 다음 바위를 만 아, 바위를 만드는 동안 이제 이 루트를 볼 수 있네요. 아, 루트를. 아, 우리한테 이거는... 200원이 지금 있습니다. 200달러가. 좋습니다. 자금. 이동 시점 회전. 아, 오른쪽부터 주민. 바위가 좀 오래 걸리네요. 자금. 적의 성문 내역을 지금 한 반피 좀 깎았네요. 좋습니다. 가겠습니다. 가자. 자, 됐다. 갑시다. 렛츠고. 어 이거 뭐야. 아이템 있어요? 어. 아 위에 저거를 아. 파괴하면 돈을 더 준다. 갈게요 그러면. 이거 어떻게. 아, 요거 돌 선택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이거를? 오케이 갑니다. 해가지고. 렛츠고. 네. 갑시다. 제가 또 타고난 프로게이머이기 때문에. 굿. 그래서 죽이면서 가야 돼요. 죽이면서. 이렇게 하면 돈 준다. 돈 준다. 돈 먹자. 돈 네. 먹자. 돈 먹으면서 이제 가서 다음. 잠깐만. 프로 게이머. 잠깐만요. 어디가 프로 게이머? 좋아. 죽지 않았어. 죽지 않았어. 난 죽지 않았어. 과연. 난 죽지 않았어. 그래. 됐어. 이게 나야. 됐어. 이게 나야. 난 죽지 않아. 가자. 가서. 점프샷. 꽝. 아, 성남백호 시범 좋습니다. 보셨어요? 절벽에서 죽지 않는 모습? 이게 바로 시지프스입니다. 자, 돌을, 비싼 걸로 갑시다, 비싼 걸로. 아니, 한번 갑시다. 네. 야, 가볼까요? 제가 이거 진짜, 어? 야, 이거, 근데 이거 되게 마찰이 크다. 마찰이 커. 돌이 마찰이 커. 아이고, 이거 뭐야. 돌이 마찰이 커요, 지금 보니까. 이게. 이거 저 지옥에서 살아 돌아왔거든요. 이거 뭐 세웠다. 오케이. 못 지나가게. 으아. 아하. 약해졌어.
안 돼요. 아, 근데 이게 뾰족뾰족박이가 이게 저걸 잘 깨는 그 잘 깨는데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이렇게 속도가 안 내나요. 볼록볼록해서. 그러면 튜토리얼 어디 끝인가 봐요. 아, 심플하네요. 그래서 도망친다. 아하. 아, 요런 요런 느낌. 아, 요런 거군요. 요런 느낌. 아, 또 크로노스 얘기를 안 했네 또. 크로노스 얘기 한번 가시죠. 크로노스 시간에 대해 제가 하고 있겠습니다. 시간의 신이 맞는데요. 원래는 시간의 신이 아니고 농경의 신. 농경의 신인데 이름이 똑같은 신이 둘이 있었던 거예요. 오. 농경의 신과 시간의 신. 오. 그래가지고 이제 두 사람을 헷갈리기 시작해서 사람이 아니죠. 두 신을 헷갈리기 시작해서 이름이 동명이인이었어요. 동명이신이었어. 아, 동명이신. 그 고대 그리스에서부터 이제 헷갈렸어 사람들. 아하. 그래서 이제 농경의 신이자 시간의 신이 됐는데 둘이 합체했군요. 근데 이제 대충 비슷한 느낌의 이렇게 낫을 들고 그 크로노스가 그 자기 아버지의 그 아버지를 폐위시키면서 그 거기를 자른 거 알고 계시죠? 싹둑. 싹둑. 싹둑맨. 싹둑하셨잖아요. 싹둑맨이 있잖아요. 싹둑맨. 거기서 예. 아프로디테가 이제 거품에서 아하 맞아 맞아. 네. 그리고 크로노스가 이제 본인의 그 자식들을 다 잡아먹지 않았습니까? 아하. 제우스 빼고. 제우스만 빼고 이제 다 입에 넣었죠? 근데 제우스만 이제 못 먹어가지고 제우스가 나머지를 결국 다 구하죠. 이제 안에 있던 크로노스의 그 자신의 형제자매들을 다 구하죠. 그렇군요. 그래가지고 이제 크로노스가 그 시간의 신이자 농경의 신, 그러니까 때가 되면 모든 것을 낫으로 이제 베어가는 추수해가는 시간의 신으로도 이제 얘기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열쇠가 있네. 오, 떨어졌어. 비밀의 방, 비밀의 방. 다시 놔줬어요. 비밀의 방 갑니다. 이게 맞아? 이게 조종이 어렵네. 그러니까 이게 굴러가는 걸 하려니까. 이게 커브가 레이싱 같지 않아요. 맞아요. 이게 조정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갑니다. 하지만 나는 점프샷. 이거 세워놓은 거 봐. 하지만 난 뚫고 간다. 어우 좋다. 레츠고 고 점프샷. 어우 좋다. 좋습니다. 다시 한 분의 1 깎았네요. 어우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좋다. 우리도 이거 뭐 세워야 될 것 같은데? 아 우리도? 이거 성문 요거? 같은 거? 예. 약간 과학적으로 잘 막을 수 있는 위치를 좀 선정해 주시죠. 그럼 제가 이거는 촘촘하게. 좋다. 요 과학적이에요? 네. 과학적이 아니라 그냥 촘촘하게. 소도. 소. Let's go. 달려보자. 돈이 없네. 생돌로 갑니다. 생돌로. 갑시다. 생돌 Let's go. 오케이, 좋습니다. 네, 이거를 돈 먹기. 이거를 이렇게 깨면서 가는 동안 돌도 약간 파워가 빠지니까. 아, 그러네요. 아, 저걸 약간 고려하면서 가야 돼요. 오케이, 렛츠 고. 고고고고고. 아, 좋다. 점프샷. 굿. 거의 닦겠어. 좋아, 가자. 돈 많다, 우리. 또 깔아. 아, 깔지 마. 아껴. 아껴? 절약. 절약 정신. 상대방 온다. 오는데? 와. 막자. 어디. 이봐. 여기 아니 옆으로 오잖아. 이거 봐라 이거. 아니 저걸 어떻게 막은 거예요? 야, 잠시만 더 먹어. 옆에를 다 뚫어놨네 그냥. 공 온다. 공 오는데? 오는데? 이건 늦었어. 이미 늦었어. 아하. 우리도 여기 왜 뚫려 있어? 아니 왜 뚫려 있는 거 여기? 아니 저 위에 90 저걸로 해야 돼. 아 여기는 못 막게 돼 있네. 아 저걸 막혀 있네. 좋아 이 약물고 막어 여기 또. 이런 못 들어와. 이런 못 와. 이런 진짜 못다. 간다. 렛츠고. 렛츠고 돌대가리. 아 돌대가리. 렛츠고. 한번 막긴 하지. 돌대가리 하자. 왜냐면 얼굴이잖아. 대가리. 대가리. 네, 돌. 이게 마지막이 될 것 같은데요? 갑니다. 돈 먹고 돈 먹기. 간다. 고고. 누구도 나를 막을 수 없어, 샘. 마지막. 이게 뉴턴의 제2 법칙, 가로수의 법칙. 오케이. 여기 들어가야 돼요. 아 그래요? 이렇게 들어가서 이게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제2법칙이 뭔가요? 가속도의 법칙. 테르모필레. 어허. 오? 1번부터 시작됩니다. 병사들. 몇 명? 300명. 레오니다스. 300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영화. 300. This is 아 스파르타. This is Sparta. 그 영화에서 저 예. 대사를 외치는 역이 레오니다스입니다. 복근맨. 네. 복근맨 기가 막히죠. 좋습니다. 우리 돌은 좀 더 순하게 생겼네요. 저거 돌 얼굴 바꿀 수 있어요. 설정에서. 스킨? 네. 유료? 아니 무료. 오 좋다. 바꿀 수 있어요.
그 F는 MA의 발견이 왜 그렇게 큰 일이었나요? 과학사에서. F는 MA로부터? 네. F는 MA로부터 굉장히 많은 수식들이 유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게 너무 중요해요. 뭐 워낙에 많은 것들이 있는데 처리가! 가속도라는 것 자체가 사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이 가속도라는 안 돼! 네. 안 들으시는 것 같은데. 아, 듣고 있어요, 듣고 있어요. 가속도라는 거는.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가속도라는 게 그 실제 현실에서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돌을 깰 때? 가속도라는 게 계속 속도가 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현실에서는 계속 속도가 변합니다. 실제로. 실제로. 등속 운동을 하는 경우가 쉽지 않아요. 그쵸, 자동차도 그쵸. 점점 속도가 빨라지거나 느려지기도 하고. 그쵸, 그쵸. 네.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네. 전략적인 작은 돌 그렇습니다. 전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속도를 일상에서 우리가 많이 쓰기 때문에 중요하다. 그걸 아시는 분들이 돌 질량도 줄이고 속도도 줄이시나요? Let's go! Let's go! 꽝! 이겼다! 좋습니다. 야, 쾌감이 있네요, 이게. 그렇죠, 약간 부시는 쾌감이 있네. 딱 부시면 그리고 저기 안에 있는 저 병사가 아악! 막 이런 게 귀엽네. 중세로 갔다, 이제. 고대가 끝났네요. 칼납니다. 중세가 됐습니다. 누굽니까? 토레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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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레슘 아마 저기 이름인 것 같아요. 난이도 좀 쉬운 난이도가 보네요. 1900원. 1900원 있으니까. 토레슘? 아, 그렇죠. 멀티태스킹이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진짜 리얼 멀티를 하는 게 아니고 인간이 계속 주위를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가 심리학 전공이었거든요. 와, 맞아요. 멀티태스킹이 실제로 다 동시에 하는 게 아닙니다. 네, 동시에 하는 게 아니고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거 했다 저거 했다를 맞아요. 빠르게 하는 게 이제 멀티태스킹이기 맞아요. 때문에 이거 페이커님이 집중이 안 돼요. 정말 잘하죠, 네. 이거를. 그렇죠. 계속해서 네. 이걸 바꾸는 거예요. 이 내용을 제가 페이커님 인터뷰 때 네. 말씀을 드렸었던데요. 저 봤어요. 네네네. 네. Let's go 불공 갑니다. 불공. 야, 태양이 태양. 태양. 태양의 핵융합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표면 온도 네. 6,000도가 넘고요. 네. 내부 온도는 수백만 도가 되죠. 요 안에서 수소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뜨겁습니다. 네. 얘들아, 뜨겁지? 수고해. 사실 이게 플라즈마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아니에요. 기체보다도 더 이제 활발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걸 플라즈마 상태라고 하네요. 고체도 아니고 액체도 아니고 기체도 아닌 네 번째 상태죠. 좋다 좋다. 불 질러. 불을 지켰어. 빠세! 많이 갔다. 힘 많이 갔다. 좋아. 힘 많이 갔다. 좋다 좋다. 야, 저 잘하지 않았어요 이제 좀? 저 괜찮은데요? 감 잡았습니다. 이거 괜찮은데? 예. 안 돼! 안 돼! 이게 자존심이 상했어. 토레슘 다시. 아, 까비다. 진짜 진지하게 해요, 진짜. 이거 방송각 보지 말고. 제가 한번 진지하게 해보시죠. 진지하게. 진지하게. 방송각 안 보고. 네. 이번에 깨겠다. 이번에 깨겠다. Let's go! 굿. 좋습니다. 이 놀래는 게 쾌감이 좀 있네요. 죽어. 예스. 다음 거. 토레슘. 왈라키아. 왈라키아 상대는 누굴지? 왈라키아. 콘스탄티노플이 함락되었다. 와우. 아. 뭐야 이거는? 이거는 거의 그건데. 어머. 옛날에 나온 그건데. 블라드 테게슈 구하시는 거지? 뱀파이어의 뱀파이어 약간 모체가 된 분인가요? 어머. 블라드? 옷을 좀 입혀주면 좋겠는데. 공이 해골이며. 이 코스 확인. 봅시다. 폭탄이 생겼습니다. 폭탄. 오 마이 갓. 생돌 고속 가속. 가자. 못 박았어 미친. 막판에 약간 냉정함을 잃으셨네요. 예. 이거 약간 돌이. 돌이 되게 컨트롤이 안 된다. 이거는 막판에 냉정함을 잃고 저희 가정집이었으면은 안에서 식구들이 나왔습니다. 손님 온 줄 알고 똑똑똑 누구세요? 뭐 있니? 이러면서 이제 돌입니다. 아이고 어서 와. 네. 이제 마지막 고비죠 여기. 피하고 갑니다. 좋다 좋다 이번에 깰 수 있겠다. 빠세! 좋다. Let's go. 드디어 깼다. 와. 이게 빡겜이에요. 드디어 깼어요. 이게 빡겜입니다. 와.
프랑크 제국으로 왔군요. 프랑크 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의 유럽을 만든 샤를마뉴 대제. 네. 프랑크 제국에서 뭐 눈을 좀 안 이쁘게 뜨네요. 그러게요. 눈을 저렇게 뜨면은 저거 바로 저거 눈 왜 그렇게 뜨냐는 말이 드는데. 이제 프랑스, 독일 뭐 이런 나라가 이제 그 프랑크 제국에서 나왔죠. 짱돌의 힘을 보여줍니다. 짱돌의 힘. 전략적인 미니 짱돌 파워. 아, 됐다. 이겁니다. 방어의 힘, 방어의 힘. 이겁니다. 이거 포기를 모르는 남자 정괴만. 와. 저도 소질 있지 않아요? 소질 있는데요? 잘하시는데? 한번 다음 번 가볼까요? 비엔나. 저 해골. 아, 흑사병이군요. 흑사병. 페스트가 또 패스트. 유럽 인구의 3분의 1을 죽인. 이 페스트 덕분에 뉴턴이 만유인력의 법칙을 만듭니다. 패스트 덕분에요? 네, 패스트 때문에 대학에 휴교를 해가지고 고향으로 내려가요. 아. 거기서 이제 혼자 있다가 떨어지는 사과를 보고 야 이거 뭐야? 아, 이러면서 그게 그 시기였군요. 그렇죠, 그렇죠. 그 발견한 시기가. 그렇죠. 또 패스 시기였는 줄은 또 몰랐네요. 도움이 또 됐어요. 뉴턴은 그 시기에 다행히 살았네요. 잘 안 그러니까요. 예, 또 패스트 하면은 또 몇 년 전에 코로나 시기 때 출간된 여러 책들이 있는데 그렇군요.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오르한 파묵의 책 중에 이제 패스트의 밤이란 책이 있거든요. 오르한 파묵 굉장히 좋아하는데 그 오르한 파묵이라는 소설가가 그 노벨문학상도 받은 소설가고 소설을 굉장히 잘 씁니다. 굉장히 잘 쓰고 그 역사적인 배경의 소설을 약간의 어떤 추리 소설적인 느낌을 약간 가미해서 약간의 그런 하지만 뭔가 굉장히 문학적으로 정말 잘 쓰는 그런 작가거든요. 그 오르한 파묵의 그 패스트의 밤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그 소설 관심 있으신 분은 좋습니다. 내 이름은 빨강이라는 책 굉장히 재밌고요. 이제 패스트의 밤 보다 저는 그쪽을 조금 더 좋아하긴 하는데 하얀성 굉장히 재밌습니다. 하얀성 슈퍼점프. 좋다. 아, 또 책들을 또 내셨군요. 지켜라고 하 과학이 필요한 시간 궤도의 과학허세 망관부. 아이 고맙습니다. 네. 혹시 제 책 읽어보시지 않으셨겠죠? 읽어보진 못했습니다. 아하, 제가 지금 대학원 다니는데. 아우 제가 그 읽어볼 시간이 읽으시네요. 없으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어보실 시간 없으니까. 아, 좋다. 육성으로 다 오디오북으로. 오디오북으로. 시간이 없습니다. 아, 좋다. 이거 이동할 때. 네, 이동할 때. 아, 너무 좋은데요? 오디오북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 겨울님 읽으셔야 된다고 하면은 뭐 제가 오디오북으로. 아, 너무 좋죠. 오, 점프 너무 좋다. 호랑이들. 자, 오우. 오케이, 호랑이들은요. 호랑이 아니고 코끼리죠? 코끼리. 코끼리 상아. 코끼리의 상아가 사실은 이게 코끼리가 너무 많이 죽었어요. 단구구만으로. 그것 때문에 이제 플라스틱을 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코끼리가 상아를 너무 많이 너무 상아를 많이 써야 되니까 코끼리 죽이니까 그래서 그때는 진짜 혁신적인 제품이었어요. 플라스틱이. 왜냐면 플라스틱이 환경을 보호하는 거야. 아, 왜냐? 그쵸. 코끼리를 지키니까. 그치 그치. 이거 근데 한번 만들어서 그걸 오래 쓰면은 이제 환경 그쵸. 보호인 건데.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은 무분별하게 엄청나게 그쵸. 쓰이니까 계속 만들어서 쓰니까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문제가 커졌죠. 아 그쵸 그쵸. 안 깨졌다. 간다. 내가 간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이겼다. 아. 야, 또 이겼어. 야, 역전. 테스트를 이겼습니다. 흑사병. 별거 아니구만. 이거지.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 겨울님과 함께 게임 속 과학 돌 굴리는 게임을 해봤습니다. 과학 얘기는 거의 안 한 것 같긴 한데. 그게 또 약간 게임 속 과학입니다. 네, 뭐 조금씩 했죠. 아, 저 너무 재밌었고 우리 겨울님 또 뵈니까 너무 반갑네요, 진짜. 아, 그러니까요. 저 너무 말씀 많이 듣고 또 방송 나오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아이고. 이렇게 채널에도 나올 수 있어서 너무 재밌고 영광이었습니다. 저희 또 게임 속 과학을 종종 하는데. 네. 또 나와주실 거죠? 아우 너무 좋죠. 불러주시면 또 이런 류의 또 재미있는 게임 또 있으니까 한번 뭐 생각해 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와 우리 겨울님 또 겨울 서점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게임 속과 다른 게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